근데 여기에는 뭐 가까운 민가가 한 200m, 300m 떨어져 있고 예, 밤에는 사실 불빛 하나 없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하고 대화가 네. 거의 없고 이제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이렇게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할 때만 대화가 되지 여기 있을 땐 전혀 대화가 상대가 없고, 없으니까 그렇죠 상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1년을 지내다 보니까는 말을 잘 제가 말을 떠듬는 겁니다 이 단어 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하셨으면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니 왜 당신 말할 때 이렇게 더듬어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 까먹었어?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 강아지를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무 강아지나 이렇게 또 인연을 맺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 그럼요 또 서로 맞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는 그때 생각하기로 이제 발발이면서 아니 예. 꼭 굳이 예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국민학교 때 들었던 바둑이 예 바둑이 정감이잖아요 바둑이야 예. 바둑이 바둑이면서 발바리를 계속 찾았는데 한 1년 넘게 네.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강아지를 구한다는 소식을 누가 듣고서 이 마을분이 예, 듣고서 아 저기 위에 집에 지금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가 바둑이다 아버님이 말하는 바둑이가 예, 예, 바둑이다. 흰색 바탕에 점 무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우 그 취향이 명확하시네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가보니까는 아 제가 원한 그 강아지가 있는데 아주 아이가 똘망하고 얼마나 예쁘고 저 그때 사진입니다 이게 보여주세요 이제 토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 제 어렸을 예, 때 토토 어렸을 때 요때가 아 요때가 토토 어렸을 때입니다 아 요 네, 요때 두 달 때 엄청 예쁘네요 예. 아 예쁘라 그래서 이놈을 이제 데려와서 예. 아침마다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뒤에 산을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예, 예. 쫓아오더라고요 조그마한 친구가? 그 조그만 놈이 팔팔팔팔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이렇게 편한 길은 아니거든요 이, 좀 높아요 예 높기도 와. 하고 원래는 뭐 길이 없었습니다 아침 운동으로 등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미를 가지고 네. 하루에 10m씩 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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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척을 했어요 지그재그로 예. 지그재그로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토토를 데리고 예. 이제 등산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몇 년을 했는데 지금부터 한 3년 전인가 어느 날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큰 개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들 소리가 아니라 그치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큰 개소리가 워워워 하는데 막 그냥 등이 식은땀이 쫙 흐르고 예, 머리가 쫙 쓰는 겁니다 이 산 속에서 그 맞아요 맞아 제가 공격할 수도 있고 보이지도 않아요 개소리만 들려요? 예 오. 소리만 들리고 이러다가 며칠 됐는데 저기서 어떤 개가 이제 딱 나타났어요 산에서? 예 산에서 나타났는데 진도 깨고 누런 황개인데 짖는 거예요 공격하면은 이거 그래, 어떻게 그래. 대처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냥 내려왔어요 이제 그래, 그래. 요 누렁이와의 만남 이거를 제가 썼는데 한번 잠깐 한번 보시죠 이 산에 개가 있나 등산 때마다 짖는 개소리가 오늘은 좀 더 가까워지더니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아주 덩치 큰 진돗개 황구가 저만치 거리를 두고 서 있는데 토토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를 만난 듯 꼬리를 치고 황구한테 가서는 몸을 비빈다 오이. 예, 예.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토토를 가끔은 풀어줘요. 지금도 네. 하루에 두세 번은 얘들을 풀어주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쟤들 놀이터니까는. 그렇죠. 예. 풀어주면 가서 이제 이게 만났나 봐요. 자기들끼리는. 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내려오고. 그 다음 날은 좀 더 애가 가깝게 해서 또 짖고 이렇게 며칠이 되면서
올라갈 때 이제 간식을 딱 챙겨갔죠. 이제는 겁은 안 나셨나 보다. 그렇죠. 얘가 공격은 안 하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제가 이 산에서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 예 궁금하기도 하고 뭐 저 개를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가진 건 아니고 한번 가까워져 볼까? 이래서 이제 이 먹이통을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십몇 타씩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서 서서히 대집 있는 데까지 이제 그 먹이통을 이동을 시켰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결국은 거기 와서 이제 먹이를 먹고 예 그리고는 먹고 가고 하다 보니까는 얘가 이제 안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게 됐는데 근데 걔도 누렁이도 한 방에 문을 확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라 예. 아주 차근차근 이렇게 가까워졌나 봐요. 예.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좀 인내가 있으시네요. 그런데 어느 날 네. 저 토토가 산에도 잘 왔다 갔다 하고 등산 다니고 했는데 아 이놈이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니 보니까는 강아지 세 마리가 이 토토가 강아지 세 마리를 낳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예. 친구구나. 염분이 없었어요? 서로 막 춤춘다거나 이렇게 논다거나 저 못하게 그 기간이 되면은 저 조심하셨구나. 문도 이렇게 다 걸어 잠그고 저녁에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새끼를 낳았어요. 세 마리를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집사람이 햇님 별님 달님에서 해별 달로 짓자. 예쁘네요. 네. 네. 엄청 좋으셨죠? 강아지 딱 태어나시고 너무 이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해와 달은 이쁘다고 데려갔는데 이제 제가 제일 안 이쁘다고 남겨진 아이인데 제일 애교도 많고 저한테 잘 붙음. 그래서 잘 됐다 했네요. 얘는 키워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이제 별이를 키우기로 마음 먹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름이 별인데 예. 이제 막 산에 올라가서 별이 뼈라 하면은 별이가 뼈리가 되고 그쵸. 뼈리가 또 세 개 하니까는 뼈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별아 이게 아니라 뼈라 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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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리에 뼈 아 예. 그래서 뼈리가 된 거예요. 뼈리가 된 겁니다. 아 얘는 근데 안 내려올 생각인가 봐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는 네. 아, 얘를 좀 보려고 했는데 아예 보지 못하겠네. 불러볼까요? 어이 방법이 있으신가 본데. 이제 아이들 산으로 보내고 예. 이제 안 내려오면은 이게 부르는 겁니다. 얘들 전용이에요. 아 얘 이게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불립니다. 요 리듬. 아 이게 부르는 예. 소리구나. 예. 내려오지 않고 하면은 이제 이걸 부르면은 예. 놀다가 아요? 들리면은 내려와요. 그래서 한 두세 번은 이렇게 산으로 보냅니다. 아, 얘 진짜 마음이 지금 속상한가 보다. 안 온다. 안 오네. 경계하는 거죠. 어딨어?
누나가! 이렇게 나가면 한 얼마 만에 오나요? 한 2시간이면 내려오는데 작년에 누렁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다렸는데 뭐 점심때까지도 안 내려오고 저녁이 됐는데도 안 내려와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없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렇게 이제 기다리다 저녁 한 10시쯤 됐는데 이 누렁이가 막 얼굴이고 몸이고 여기저기 피투성이에 오호 예, 막 찢기고 막 왜? 서있질 못해요. 싸웠구나. 그렇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에 뭐 각종 동물들이 뭐 멧돼지나 그렇지. 뭐 너구리 오소리 얘들하고 싸움이 있어서 당하지 않았을까. 이틀 만에 온 거예요? 예, 이틀 만에 왔는데 막 급하게 닭을 삶고 돼지 뼈 삶고 해가지고 먹이고 약간의 움직임은 있으니까는 그 옆에다가만 놓기만 하고 이제 그러기를 한 달 걸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목줄을 했었으면은 이거 치료도 해주고 여기 추울 때는 20도 이상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쟤들은 추운 날은 방으로 데려가서 이제 재우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니까는요. 예, 그럴 때 또 가였고. 누렁아, 누렁아, 비 맞지 말고 들어가 있어 저기. 이게 원래 개들이 늑대에서 바로 이런 토토같이 이런 반려견이 된 게 아니라 만지지는 못하지만 사람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간식 던져주면은 이게 먹는 개가 있었고 또 이제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 와서 살갑게 이렇게 행동도 했었고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 사람 따라 방으로도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 새끼가 나잖아요. 예. 새끼가 나면 또 아유 예쁘다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사냥터도 따라다니고 뭐 이사 가면 또 이사 가는 데도 따라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토토 같은 친구들이지만 사실 예전에는 우리 누렁이 같은 애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런 친구들의 특징이 보통 엄마 강아지가 산에서 새끼를 낳은 강아지들이 저래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난 널 싫어하지 않아, 난 널 좋아하지 않아. 딱 그 태도예요. 그래서 싫어하지 않아, 근데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다가 혹시나 우리 선생님이 이사를 간 거예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 만약에 토토는 그렇게 이사 가면 따라올 거잖아요. 예. 쟤네들은 또 그냥 이 집을 지켜요. 고양이같이. 그러다가 혹시나 여기 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으면 또 난 널 좋아하진 않지만 싫어하진 않으니 여기까지만 지내볼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혹시나 뭐 엄한 짓 하면 알았어 하고 그냥 멀리도 떠나 살고 이제 그런 딱 그 정도의 관계의 개들이 있어요. 지금 누렁이가 다 그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와서 이렇게 대고 꼬리치면서 막 여기 손도 이렇게 쳐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근데 3년 지났어도 지금도 터치를 네. 자기 몸을 터치를 못하게 합니다. 아, 그걸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예, 없어요. 아, 그래요?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이렇게 만져놓으면 벌써 뒷걸음질 합니다. 노타치. 좀 저도 이제 뭐 걱정이 좀 생기죠. 이제 동네 분들도 그럽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침 운동하고 그러겠다. 하는데 애가 짖거든요. 짖어요? 사람들한테? 예. 예. 지금도 짖습니다. 그런데 목줄이 풀려 있으니까는 그렇지. 예, 겁난다 이거예요. 동네 분들도. 혹시 걔가 유해를 가했을 때 그럼 누구 책임인가? 아하. 이제 저는 아 이거 산개다라고 하지만은 또 그분들 생각은 너희 집에서 있었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홍천 이제 동물보호협회에다가 해서 우리 집에 산에서 내려온 그 진돗개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목줄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는 아 자기네들은 그렇고 119에다가 포획을 할 텐데 119. 119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보십시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제 연락이 됐는데 들깨라든지 뭐 이런 걸 야생견들은 그냥 사살을 할 거려 이런 얘기를 듣고 아예 그게 목표는 아니었는데 네 그러면 안 돼. 저는 얘를 키우고 싶어서 하는데 그거는 방법이 아니다 해서 이제 또 그 방법도 포기를 했죠. 방법이 있다면 먹는 걸로 이제 약간 애를 다운시키는 방법을 냈어요. 이렇게 스르스르스르스르. 예예예. 그 상태에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집 있죠. 저기 조금 더 비닐 벗기면 예예. 저것보다 한 4배 정도는 되시고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지붕이. 3m도 뒤에 올라가서 넘어가니까. 땅 파지 못하게 땅에 다 불로 깔고. 도저히 내가 도망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딱 드는 순간 선택해요. 이 말이 좀 거칠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복종과 순종을 할 것인가 자결할 것인가. 근데 보통 그런 친구들은 복종과 순종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기 딱 들어가서 그냥 책 보는 거예요. 책 보고 오카리나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맛있는 거 하나 탁 주고 3년만 더 투자해볼까요? 3년? 천천히 아니 물론 계속 시도는 하고 예 계속 가까워지려고 노력은 앞으로도 할 거죠. 얘는 아직도 안 내려와요. 어딨지? 아마도 가셔야지 내려오지 않을까. 네. 얘가 보고는 있습니다. 아, 우리를? 예. 어디 멀리 가지는 않거든요. 이 누렁이가 삼겹살을 네. 좋아해요. 여기서 삼겹살을 구우면 마트 어딨어, 마트? 분명히, 예, 삼겹살 구우면 내려올 겁니다. 삼겹살? 예. 이 누렁이가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안 가요. 안 가요? 예, 밥먹고 예, 아주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다립니다.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작 말하시면 제가 사올걸.